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 신도 중에 30%가 흔들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전능신교 동방 번개의 국내 활동이 현재 우려되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는 끊이지 않는 이단 사이비 집단에 지속적인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조홍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신천지는 이번 사태로 정체가 탄로나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신천지 집단에 대한 신도들의 불신과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는 지난 22일 국제문화진흥협회와 함께 신천지 동방번개 대책 세미나를 열고 신천지 집단의 거짓말을 알렸습니다. 이만희가 세운 천년 왕국에는 사망과 고통, 눈물과 아픔이 없다고 가르치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신도들에게 천년 왕국이 세워지면서 마귀는 이미 무적행에 갇혀 우리를 절대 공격하거나 미혹하지 못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60% 이상을 신천지 신도들이 차지하기도 했고 사망자도 다수 발생하면서 죽음과 질병이 없는 신천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또 이만희 씨가 지난 2월 신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코로나19는 마귀의 짓이라고 표현했지만 사단의 공격이 없는 신천지라고 가르쳐왔던 것과 모순된 입장입니다. 진용식 한상엽 대표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신천지 등 이단 신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상담하고 도와줘야 할지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니 사단은 무적에 가둬가지고 언제부터 가뒀어요? 84년 3월 14일부터 가둬가지고 지금 미혹하지 못하도록 믿는 천년 기간이야. 근데 무슨 사단이 미혹을 해? 이거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자가당착이라고 그래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모순이라고 합니다. 신천지가 더는 사람들을 속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한상엽 측은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사이비 단체 전능신교는 우리나라에서 동방번개라는 이름으로 점차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국 정부에서 포교 금지 정책 등 종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능신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활동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비유풀이와 내부 정탐, 사전 공작으로서 전도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미인계 활동 등 신천지와 매우 유사한 전략을 쓰고 있는 동방번개파. 이들은 예수의 구속은 불완전하고 재림한 여 그리스도가 비로소 구속을 완성한다는 등의 교리를 펴고 있어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용식 목사는 90년대에도 신천지를 미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면서 동방 번개파야말로 우리나라에 더 급속도로 퍼지기 전에 교회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방이 중요해요. 지금 동방 번개 예방할 때예요. 막 교회마다, 전국 교회 연합회마다 동방 번개 집회해야 돼요. 지금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계심이 없을 때 막 커져가는 거예요. 이미 현재 우리 한국의 정통교회 교인들이 동방번개에 미혹된 사람들을 막고 우리 상담소에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미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는 정통교회가 말하는 구원론을 강하게 붙잡고 외부에서의 성경 공부나 심리상담 권유 등의 활동은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